저는 우리 경선은 후보들 간의 개인전 경쟁이기도 함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전체가 단체전으로 치르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는 당연히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전체가 참여하는 경선이 국민들이 볼때 민주당보다 훨씬 멋있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 내내 화나고 절망했던 것을 새로운 희망을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 없이 아주 깊이 있게 우리 후보들이 갖고 있는 여러 비전과 경륜, 그리고 국가에 대한 좋은 계획들을 남김없이 드러낼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와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지금 경선하는 걸 보니까 아무리 화려한 이야기를 해도 지금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실정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얘기가 공허합니다. 한편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강력하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 그것이 갖춰질 때 국민들에게 공허하지 않고 믿음직하게 그리고 벅찬 희망으로 다가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더 미래를 이야기하고 좀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아까 우리 유승민 후보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청년, 중도층 그리고 그동안 우리 당에서 충분한 관심과 소통을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국민들이 혹시 우리와 따로 멀리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또 장을 만들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국민들이 봤을 때, 아, 우리 국민의힘에는 저렇게 국가를 위한 애국심과 국민을 걱정하고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해온 주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리고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게 되면 누가 그중에 MVP가 되든 저 단체 팀 자체가 보다 전문가들을 중용하면서 국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무섭게 생각해서 잘 끌고 가겠구나. 최소한 문재인 정부보다는 다섯 배, 열배 잘하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단체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경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부터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들 중에 제가 가급적 장점 내지는 칭찬할 점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잘 연구하고 발견해 뒀다가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오면 서로 좀 북돋아주고 부각시키기도 하고 또 그런 면에서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는 그러한 모습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는 데 앞장서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살살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유승민 우리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 집안에서의 경연 대회에서 가장 혹독하고 가장 심도 있고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통과를 했을 때 저는 대외적인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 후보 동지 여러분 모두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